네, 오늘 준비된 세 경기 중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크레이지 라쿤이 이번 경기를 3경기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틱이 크레이지 라쿤과의 상대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 경기 좀 빅매치예요. 아, 진짜 어제 물론 1승과 1패 팀의 대결이긴 하지만 예. 상위권을 꽉 잡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만큼 이번 경기에서 프라틱이 어느 정도 좀 준비해 와서 크레이지 라쿤에게 아주 날카로운 한 방을 먹을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앞선 경기에서 VC 대전이 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의 색깔이랑은 아예 달랐어요. 예, 확실히 그 본인들의 그런 플레이, 진짜 필요한 플레이가 중간중간에 나왔고 그게 네. 안 됐을 때도 그러니까 수라바사에서 한층 더 진화를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더더욱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을 자,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 프라틱 오늘 경기지면 좀 많이 위기죠. 아무래도 그렇죠. 2패가 되는 것은 어떤 팀이나 위기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크레이지 라쿤을 만났다는 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행보가 예측이 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선수분들 경기 준비되고 있는데요. 자, 무대 위로 한 팀 한 팀 자 모두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라틱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아, 진짜 프라틱 어제 제타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끈직한 네 진짜 묵직하고 본인들의 그런 공격적인 템포를 역시나 잘 살려서 끝까지 해봤지만 간발의 차이 맞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패배를 했거든요 어제. 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그 아쉬움이 적어지고요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기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틱을 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네, 프라틱만의 그런 공격적인 색깔 이거 다른 팀에게서는 못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크레이지 라쿤입니다. 이 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할 때 그냥 결점이 아예 없고요. 그렇죠? 제가 진짜 이 크레이지 라쿤의 경기를 보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크레이지 라쿤은 그냥 크레이지 라쿤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이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돼요. 맞죠? 실제로. 네. 그러니까 메타를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그것이 메타가 되고 다른 팀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네. 우리가 걷는 길이 곧 정답이다라는 듯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승부란 붙어봐야 아는 법. 자, 먼저 프라틱의 멤버부터 볼 텐데요. 자, 프라틱은 예비 전력이 없다 보니까 서로 흔들리는, 누군가 하면 흔들리는 그 순간 이거 좀 네,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점이 그렇다고 치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연습되나 예. 실전에서나 동일한 전략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비교적 경험이 많이 쌓인다. 맞아요. 장점도 있겠죠. 그런 장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체크메이트 선수가 이번에 영입이 되면서 어제 경기도 그랬었습니다만 확실히 이 선수 중요한 상황에서 뭔가 좀 해주거든요. 네, 프라틱이 이대로 무너지나 싶을 때 체크메이트 선수가 그냥 뒷라인 다 잡아버리고 돌아와서 앞라인까지 마무리시키는 네. 그런 구도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걸 토대로 프라틱의 뒷라인도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크레이지 라쿤을 상대로 승리까지 따낸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와, 리피상 준비 맥스 초롱 슛까지 봤을 때 그 어떤 팀들의 공격도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었어요. 진짜 모든 조합에서 체급이 너무 강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뒷라인이 물려서 생존하기 힘들다. 네. 이러면은 보통 뭐 모이라, 키리코 이런 식으로 생존성이 좋은 서브힐러를 기용하잖아요. 근데 네. 크레이지 라쿤 슛 선수 그냥 바티스트랑 아나 시켜요. 그래도 살거든요. 그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순수 피지컬로 예, 그리고 뇌지컬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은 무결점의 세계 최강의 팀 크레이지 라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승부랑 붙어봐야 아는 법. 자, 두 팀 인터뷰가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OWCS 스테이지 1에서 최강팀이었던 두 팀이 만났습니다. 크레이지 라쿤과 프라틱의 경기가 준비 중인데요. 자, 그렇다면 경기 시작 전에 각 팀의 대표분들 한 분씩 만나뵙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라틱 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프라틱에서 딜러를 맡고 있는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선수 반갑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레이지 라쿤 팀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R 서포터 초롱입니다. 네, 초롱 선수도 반갑습니다. 자, 먼저 초롱 선수, 상대는 스테이지 1에서 크레이지 라쿤 팀의 연승을 끊어냈던
프나틱 팀입니다. 자, 이번 대회 무실 세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승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티 때는 킬러 라인이 달랐는데 지금은 또 다르니까 저희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야, 오늘 연승 이어가겠다. 너네는 끊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프나틱 팀 오늘 상대 좀 강력한 크레이지 라쿤 팀을 만났잖아요. 자, 사전 인터뷰에서 크레이지 라쿤 팀이 강력한 라이벌로 프나틱 팀을 꼽기도 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한 초이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라쿤이 현재 최대 고점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은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롱 선수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유민이 저랑 같은 팀이었는데 적으로 만나니까 좀 신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재밌을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롱 선수도 한마디 할까요? 아, 승훈이 형 진짜 잘했는데 상대 팀을 한번 맛봐보겠습니다. 네, 자, 서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오늘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서 지켜보고 계실 감독님, 코치님께 잘하고 오겠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체크메이트 선수. 파이팅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파이팅 넘치게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초롱 선수는요? 3대0 내고 빨리 갑시다. 자, 간결하게 3대0으로 끝내고 다들 막차 끊기기 전에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 3대0 맞죠? 자, 주어를 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주어를 정하러 떠나볼 텐데요. 자, 마지막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맵 세트 확인해보시죠. 뭐 에너지 있었어요. 딱 듣다가 예, 사실 기세가 답니다. 그렇죠. 승패를 떠나서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이 기세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선수는 플로리다 메이엠에서 같이 우승을 했었죠. 그렇죠. 챔피언 출신의 두 선수가 하는 도발 말의 근거가 분명해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부터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사모아에서 첫 번째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 진짜 뭐 친한 것도 친한 거고 이 팀이 진짜 그냥 강팀 하면 떠오르는 팀들 중에 그 두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프라틱이 예티 시절일 때 그때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과연 오늘도 그런 뭐 그때 당시 이제 왁잡이, 네. 왁잡이가 가능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요, 네, 프라틱이 유독 크레이지 라크랭의 강한 팀이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와, 인터뷰 죽여줬어요. 보통 자기 턴이 끝나면 인터뷰 안 하거든요. 하지만 그쵸. 한마디 딱 더하기 위해서 체크메이트 선수가 체크메이트 한마디 딱 더하잖아요. 3대0 그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 3대0 맞아? 예. 이런 느낌. 오. 그런 얘기를 들어야 없는 기운도 딱 우리 아군들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기세가 중요하죠. 예, 실전이잖아요. 예. 자, 먼저 경기 전부터 기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크 이재곤 그리고 동학 선수의 플레이 역시 탱커들의 역할이 최근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이프 선수, 체크메이트 선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동학 선수도 메인 탱커밖에 안 되는 선수는 아니지만 메인 탱커 위주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크레이지 라쿤에선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 한 번 그렇죠. 삐끗하는 순간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네, 게다가 멤버가 조금 교체가 되면서 프라틱이 어떤 맛을 보여줄지 오는 경기 너무나도 중요한 매치이고요. 자, 크레이지 라쿤은 사실 딱히 본인들이 걸어가는 길에 문제점을 발견하기보단 본인들이 하는 것마다 성공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요. 아, 체크메이트 선수, 그리고 너희들의 고점은 지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점을 우리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자신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점이 아닌데도 이 정도 하는데 너네는 그게 최선이지 않느냐. 이제 그렇죠. 떨어질 일만 남았다. 네, 자, 그래서 매체 프리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를 통해서 흘러봐. 오, 저 캠을 보면서 이렇게 신나게 인사까지 해주는 모습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아, 두 선수 확실히 경력도 길고 여유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래서 경력 잘 쓰는 건가요? 예, 그리고 표정이 안 굳어 있어요. 아, 그러네요. 둘 다 그냥 히히 재밌당 그냥 그러고 즐기고 있잖아요, 무대를. 이자야키 선수가 2016년 데뷔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 초롱 선수, 초롱 선수도 데뷔를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늦기는 한데
2020년에 좀 데뷔를 하면서 현재까지 최고의 플레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데 이 정도 네. 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학기 선수도 네. 진짜 올드게이머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네 맞습니다. 아 슈가 있는 곳이 공기가 아, 더 덥군요. 아 확실히 뜨거운 남자니까 확실히 이쪽에 이 열기가 네.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야키 크림 아 예술입니다. 아, 얼마나 정성 들여 그려주셨는지 그것이 느껴지고요. 자 어떻습니까? 아 확실히 이런 네. 식으로 좀 선수들의 입장에서 팬분들이 이렇게 치어풀을 그려주시면 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아 맞아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PP가 걸렸을 때라든가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눈, 이 흰자가 좀 많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맞죠. 그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에 한번 보면서 우리 응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렇게 또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세트 뭐 앞라인부터 뒷라인까지 조화가 좀 완벽하기 때문에 최근에 승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 이제 대동학 모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안 나오면 져요. 그렇죠. 대동학 근데 동학 선수는 매번 그걸 너무 잘 보여줬다 보니까 네. 오늘도 이 대동학과 체크메이트의 이 앞라인 연계 맞아요. 이 파괴력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세계 1등은 AIM으로 말한다잖아요. 저도 모르게 AKM으로 봤었어요. 아. AKM 예전에 그 유명 딜러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아, 예, 예, 맞아 전설의 맞죠. 예. 로그였나?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희상 선수를 또 이게 좋아하시나 너무나도 귀엽게 잘 그려주셨고 아 CR에게 패배 없음. 지금 패배를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초롱의 루시우를 보여줘. 아 오늘 많이 보시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문창식 파가 있는데요? 문창식 파가 지금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늘 안 보이길래 아 여기 숨어 계셨군요. 아 제가 햄스터를 닮았다고 계속 예.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래요? 주입식 진짜... 교육 당하면 그렇게 또 느껴지시는 분들. 진짜 닮았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예 아무튼 잘생겼으니까 우리 창식이 아. 자 이제 아 또 우리 또 아이치님도 되게 잘 알죠. 그쵸, 우리 그쵸. 그 경기 함께 또 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지금도 스트리머 보고 계실 거예요. 아, 그럼요. 예. 뭐 아이치님도 계시고 남은일보님도 하시고 또 일루전님 하시고 그쵸 또 에이드쿠치님 예. 또 하시고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문화 만남 나가는 거 우와 아니 이거 야 이거 액자로 만들어 놓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거는 바로 코팅해서 걸어놔야죠. 맞아. 아 오른쪽도 완전 웹툰 같아.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요? 이제 치어풀 베스트 치어풀 해가지고 뽑아서 이제 뭐 경품을 드리거나 이런 것도 있으면 확실히 우와. 좀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좀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배짱이 없는 창식과 달라요. 창식은 저보다 잘될 사람이네요. 예? 왜냐면 이런 거 다 제작진에게 부담 전가하는 거거든요. 부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은 베스트로 뽑아서 아니, 선물 하나 좀 방송 오기 좀 줘라. 아니 있어, 그런 제 아빠 아니에요? 있으면 이제 네. 우리가 좀 더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지 않나. 아 그러면 2주에 치어풀 해가지고 그런 것들 저희가 저희 유튜브 그 거기다 하면 되겠네요. 커뮤니티 네. 문창식 피셜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주도한 거 아니고요. 저는 힘이 없죠. 예. 하지만 제작진분들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e스포츠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같이 축제잖아요. 축제. 예, 축제니까. 예.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자 세팅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립 선수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보셨죠. 그냥 막 뚫어버려요. 립은 립이에요. 네, 막 뚫어요. 그러니까 이게 샷으로 게임을 터트린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크레이지라쿤 정말 아주 좋은 취향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라쿤 좋아하는 분들은 대체로 집에 가실 때 그렇게 기분이 막 좋아진다고 해요. 아, 진짜 대부분 이기니까. 그렇죠. 거의 다 이제 라쿤 경기는 패배는 거의 한 스테이지에 하나 정도 많이 해야 하나? 지금까지 두 번 졌어요. 네, 데뷔부터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라서. 그러네요. 데뷔부터 두 번 졌어요. 네, 그러면 아 오늘도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조금 마음 편히 오시는 분들 또는 만약에 2대 2까지 가더라도 에이 그래도 네. 크레이지 라쿤인데 이기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예티 시절 푸나틱이 이미 잡아낸 바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가위바위보 립. 이거는 그 가불기죠. 무조건 립이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가위바위보라면 무조건 립이 나와서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아 저 뒤에 네. 가위바위보 립 뒤에 치어풀 저거 프로포 선수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림을 은근히 잘 그리시네요. 그렇죠. 은근히. 그리고 체인상 귀엽다. 그리고 프로헌터 또 알죠. 제가 아는 만화예요. 그렇죠. 헌터 엑스헌터. 네 이것도 좀 꽤 오래된 만화다 보니까. 그렇죠. 저기서 가위바위보. 아 여기에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 여기에서 나온 드립이에요? 기술이 드립은 모르겠는데 그 기술을 주인공이 씁니다. 아 네 곤이라고 있는데 예. 곤 맞나요? 예. 아, 맞아요 곤. 예. 예 맞습니다. 아 기억이 나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 중인데 세팅이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한 선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하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 시리즈 삼성 오디세이와 함께 저희 또 스폰서가 생겼습니다. 아 진짜 그 게이밍 기어 그 스트 시리즈 키보드 있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제가 진짜 스폰 붙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 평이 좋아요. 그걸 실제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스폰서 아 진짜예요? 예. 예. 그래서 왜 하나 안 주냐고 섭섭해하시던데요? 아 농담이고요. 네, 자 둠피스트는 동학. 아 오늘 이렇게 동학 선수가 캐리하지 못하면 최근에 탱커가 좀 애매하게 하면 그냥 확 깨울더라고요. 네, 진짜 앞에서 맥 선수도 그렇게 윈스턴 잘했는데 네. 그 한 번 삐끗했을 때 그 스노우볼이 크게 구르기 때문에 네. 이 동학 선수의 이 중요함 오늘 좀 미끄러진다 싶으면 바로 그 사이에 또 립 선수라던가 준빈 선수가 파고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끝내고 집 가자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그 위에는 프라틱을 또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체크메이트 선수죠. 예. 헤드셋 관련돼서 지금 세팅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저희가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하철 시간을 지켜드리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 그쵸. 그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 뭐 지연 최대한 없고 선수들 이렇게 경기 쫘라라락 하고 맞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었다. 이런 네. 시원하게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 이렇게 가시도록 저희가 어떻게 해봐야죠. 맞습니다. 함께 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종 경기입니다. 아, 스트 시리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저희도 스트 시리즈 쓰는 거예요. 아, 스트 시리즈가 근데 진짜 게이밍 기어에서 네. 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애초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네. 무선 마우스가 많이 없었을 때 예. 그게 개발이 좀 안 됐을 때는 실제로 스틸 시리즈 유선 마우스도 많이 썼어요. 그러면 언젠가 가능하다면 막 던지는 거예요. 스틸 시리즈와 함께하는 저희 그 OWCS에서 함께 뭔가 이제 만들어서 마크단을 박아주시고 현장에서 사면 한 10%에서 20% 할인까지. 어 좋은데요. 현장 판매. 아니면 뭐 그거 티켓 있으시는 분들. 그렇죠. 티켓에 뭐 QR 코드를 통해서 네. 그걸로 통해서 접근을 하시면 네. 뭐 얼마. 뭐 키보드에 또 네. 오버워치 캐릭터 또 하나 정도 딱 이렇게 예쁘게 박혀 있는 거 하나씩 다 넣어주고. 네. 괜찮아요? 좋죠. 그리고 네. 또 마우스 패드도 잘 만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상하이 팬. 아 참 오래됐네요. 그죠? 아 그렇죠. 근데. 그 하필 이자키 이재곤 상대가 립이라니. 네, 아 맞아요. 립 선수도 상하이 출신인데 아 이거 참 네. 어떤 팀을 응원해야 될지 사실 뭐 마음으로는 이기는 팀 우리 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뒷라인에 이재곤, 이자키 그래서 저희가 뭐 리장 타워 얘기하면서 항상 그 상대방 넉박 시켜서 예, 떨쳐버리는 자, 이런 거 참 좋았었는데 자 오늘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 선수의 건재함 전성기는 뭐 지금이다 예,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 립 선수도 지금 모니터 관련해서 좀 체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이미 앞에서 두 경기나 선수들이 경기를 아무 문제 없이 치렀기 때문에 네. 막 해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e스포츠 숙제는 이거예요. 이런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숙제고 하지만 정말 저희의 많은 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고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또 팬분들이 이렇게 뭐 치어풀이라든가 응원 같은 거 적어주시니까 맞아요. 제가 또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렇죠.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치어풀을 보시고 네. 아 이런 이 팬분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좋으시고 맞아요. 좀 이렇게 감탄도 하시고 예전에 저희가 그 스튜디오 조그만 곳 들어가서 저희끼리 할 때 있잖아요. 아, 무대 예. 없이 아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시기였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사실 볼거리가 굉장히 좀 제한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거의 그 채팅창 예. 하나에만 저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아쉬움이 맞습니다. 많았었죠. 아, 상하이 드래곤즈 예, 저 옷을 유니폼을 가지고 오셨고 와, 문 감독님 확실히 우승 제조기예요. 아, 저 아까도 그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내려가서 약간 대기실에 가서 쉬려고 하다가 예. 좀 감독님을 뵀어요. 이제 서로 이제 저희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 감독님이랑 저와의 그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 뭐죠? 아, 서로 타이밍. 이제 서로 이제 딱 마주치면 이제 아이고 어르신 이러면서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문 감독님이 네.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 상 제가 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뭐 몇 대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왜냐면 문신은 다 네. 하나라서 아, 하나예요. 예. 아 그렇군요. 또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아 그 저는 아 제가 먼저 아이고 어르신 이러는데 아 진짜로 문 감독님은 제가 아이고 네. 어르신 이러면 그렇게 할 때 이제 받아버리지 그랬어요. 제가 왜 어르신입니까 어르신 이러면서 이제 맞습니다. 나이는 그래도 문창식에서는 꽤나 더 어리죠. 꽤나 어리죠. 지금 이제 몇 살 됐어요? 제가 이제 만 나이 없이 그냥 여덟입니다. 네, 아 28? 네네. 아주 창창하네요. 그런가요? 예. 네, 내년에 소집해제도 이제 뭐 29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반년 딱 꺾였습니다. 네. 중계진에서 나는 막내입니다.
그쵸. 홍현성보다 두 살 어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장지순 한 살 어리고 한 살. 그쵸. 아 저희가 아 그렇군요. 지금 모니터 확인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얼굴을 보시는 것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광고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장에 좀 요원이 빠진가 보니까 슬슬 경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그 교체 후에 뭔가 그런 네. 약간 기본 세팅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 좀 꼬였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자, 그 부분 저희가 체크해보고 바로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팀의 대결, 저 프라틱 입장에서 어제 경기 너무 그 석패. 하지만 석패보고 뭐 잘 싸웠지만 졌다. 근데 그것보다 승리가 좀 간절한 상황에서 크레이지 라쿤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 물론 강력한 상대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그렇죠. 이긴다면 이보다 좋은 시나리오는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어제 제타 디비전과의 경기에서도 2-3으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강팀과의 대결을 앞에서 그렇죠. 매도 미리 맞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거기에 심지어 2-3으로 세트스코어 관리까지 했네. 이거 완전 럭키 빅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네.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야겠죠. 근데 이게 맞습니다. 사실 뭐 기죽거나 그러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이게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네. 뭐 엄청 긴 것도 아니긴 그렇죠. 하지만 마라톤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0m 정도면 되니까. 네, 400m면 짧은데요? 아 그런 거야? 4km 정도. 아, 나는 길어요. 예. 나는 길어서 중간에 저도 모르게 창식만 보면 태클을 한번 걸어보는 게 제 취미다 보니까. 아, 저 태클 피하는 거 좋아합니다. 방금 좋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경기가 들어갔을 때 프라틱 입장에서는 역시 좀 예비 멤버가 없다 보니까 대체로 탱커는 두 명을 유지하는 팀들이 좀 많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뭔가 굳이 우리는 그 조합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네. 우리들의 그런 플레이로 충분히 그 조합차 뭐 또는 다른 탱커를 다루는 선수가 없어도 우린 된다. 그렇죠. 이 조합으로 충분히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노리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크레이지 라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준빈 선수와 맥스 선수가 각자의 색깔을 잘 보여주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의 시너지가 완벽하게 현재까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선수분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체크메이트 선수도 예, 마지막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아, 립 선수의 어제 모습도 파괴를 대단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었던 어제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네, 진짜 크레이지 라쿤은 사실 그러니까 교체가 생긴다 네. 라고 하면은 보통 뭐 잘하는 조합에 비해서 약간 약한 모습이 보인다거나 그런 게 보통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팀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의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게 될까요?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경기 예, 만나보겠습니다. 자, 프라틱 입장에서 어제 2-3 패배했습니다. 제타도 우승을 노리는 팀들 중에 한 팀이에요. 예, 제가 어제 석패했으니까 오늘 크레이지 라쿤이 이긴다면 상위권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타도 분명히 그러니까 최소 3위는 확보한 팀이라는 건데 예. 거의 박빙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첫 번째 세트가 역시나 중요할 텐데요.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일리아리 차이죠. 그런데 차이가 좀 있네요. 이러면 크레이지 라쿤은 약간 걷어내는 식으로 하면서 대체했을 때 이득을 좀 더 많이 보는 조합이고 반면에 예. 프라틱은 이 브리기트의 밸류를 살리려면 어쨌거나 붙어서 싸워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립 선수를 잘 막하는 게 중요하네요. 대한국 이후에 예. 약간 포킹 위주로 운영을 하려는 모습이죠, 크레이지 라쿤. 맞습니다. 힐베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믹이 뒤로 빠지고 있고 동학의 체력 관리 중요합니다. 자리가 좀 밀리는데요. 브리기트 밸류가 깨졌다 보니까 예. 이쪽은 자리를 좀 밀어줄 수가 없죠.
저희 측면에 좀 각이 열리면서 뚫리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힐벤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앞라인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힐벤 이후에 연계가 안 돼요. 맞습니다. 이자에게도 살 수가 없었고 첫 번째 점유율은 라쿤이 가져갑니다. 그 한 번 뛰었을 때 그리고 저런 식으로 브리깃의 자리가 밀리다 보면 트레이서 미러 전구도에서 쿠키를 지원할 수 없게 되고 아 맞네요. 그렇게 트레이서가 빠지게 되면 일리알이 그냥 좌클릭 한 방만 맞으면 예 압도적. 그냥 딜러 수준인 거니까. 네. 자 그래 초롱 선수가 이런 조합을 꺼내 들었고요. 처음에 한타가 일어나기 전에 계속해서 피해를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우리는 일리알이니까 너네가 안 들어와도 이제 예. 봐. 자 그럼 여기서 태양성 깼고 체크메이트 선수가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상의 측면밖에 좋습니다. 그래도 프란틱이 지금 나노가 미세하게 빠르게 와가지고 이걸로 선템포 가야죠. 안 가면 그대로 크레이지 라쿤의 원세 문도 나노에 밀립니다. 오! 어! 잘 잡았죠? 거기 힐벤 여기까지 잘 들어왔어요. 우와! 플레이! 자 이러면 프란틱인가요? 프란틱이 그쵸. 지금 물론 교환구도긴 한데 예. 조합 좋아요. 근데 이거는 길게 간다고 하더라면 예. 동학의 원시의 분도가 안 쓰고 이제 차오르는 상황이라서 네. 난쪽까지 가면 동학의 원시의 분도를 더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준비 선수가 시간을 좀 잘 벌어주면서 희상과 함께 점유율 최대치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길게 터치하면서 거점을 끌어올렸고요. 네. 크레이지 라쿤은 반면에 방금 궁극기 쓰지도 않았으니까 이번에 조금 유리하게 가자. 이거를 막아내야 돼요, 프란틱이. 네. 와 이런 드립 좋네요. 리스폰 이렇게 잘 꼬아요. 이러면은 네. 이재군의 집결로 나노 다이브를 견뎠어야 됐는데 리스폰이 안 꼬았더라면 예. 집결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작은 소울이 크게 죽는 거예요. 자 시상의 펄스도 저 끝이 났고 약간 깊게 들어왔다. 태양장결 여기서 잡아냅니다. 교환 근데 뒷라인 이미 크레시라쿤도 출혈이 너무 커서 아주 책매 그리고 동학 뒷날 막 무너뜯는데요. 확실히 이게 브리게테가 없다 보니까 예. 분출이 없으면 밀어내는 힘 자체가 약해요 크레시라쿤의 뒷라인이. 맞아요. 그래서 초롱도 태양장결도 썼겠다. 네. 생각보다 매섭구나. 브리게테를 안 꺼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예. 내렸고 나이프 선수의 밥이 있으면 체크메이트가 희상 좋았습니다. 그래도 프란틱 네. 집결 나노 돌아오는 선이라서 한 타 더 할만 해요. 준빈 나노 발사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준빈 선수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결로 견딜 수 있어요. 네. 자, 이 판에 감자가 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나노가 가지 공학 일단 양 팀 다 뒷라인을 가르는 플레이고 네. 이후에 좀 변수가 날 만한 차이점이 있다면 동학은 원시 분도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그렇죠. 유지를 못해요. 반면에 준빈은 원시 분도가 있어서 더 깊게 뛰어도 생존도 가능하고요. 어쩔 수 없이 힘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거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여기서 리스폰 꼬여요. 프란틱이 또 준비 원시의 문도 있어서 깊게 가거든요. 깊게 가요. 네, 승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준비! 드리블. 수면 좀 빠진 거 들었어요. 이러면 자신 있게 들어가겠지요. 그렇죠. 일로 와. 없죠. 그래서 근데 지금 딜라인. 딜라인이 버티는데요? 이제곧 패가요. 결국 잡힙니다. 자, 이러면 그러면 플라스틱의 안라인이 교환, 교환! 근데 슈가 체크메이트 잡아내면서 우위를 접하고 있습니다. 수면! 그거를 맞췄어요? 비자일게 재웠어요? 이거는 끝났죠! 밀렸죠! 예. 이렇게 100대 67로 크레이지 라쿤이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야, 마지막에 저거리에서 수면. 야 수면이 그렇게 막 빠르게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예. 제대로 들어가면서 예측 수면 좋았습니다. 프라틱의 반격이 나왔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도 지금 프라틱 전혀 뭐 일방적으로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동학 선수를 내세우면서 퀴를 잘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초반에 기세를 좀 과하게 넘겨준 것이 패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쟁탈이 초반에 거점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거의 50% 정도는 정해지는 전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차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누가 더 점령을 먼저 하면서 쟁탈에서 우위를 점할지 보겠습니다. 갑니다! 마우 갑니다, 준빈. 이거 마우가 거기에 희상의 갱지까지 이거는 길게 볼 거 없다. 그냥 돌파로 들어가서 찍고 지금 이렇게 이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한판에 그냥 쉼 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동학이 지금 방벽 생성기로 잘 갈라줘서 예. 우리 없이 잘 견뎌내기 전에 이재곤이 뽑혀요! 와! 과감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받아치면 프리딜립은 누가 막을래? 그러니까요.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턴을 잘 넘겨서 다음에도 괜찮으려나 했거든요. 두 번째는 그냥 휩쓸려갔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동학 선수도 이제 마우가 그렇죠. 만마우가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자 그리고 나이프 선수가 벤처를 저 선택을 해줍니다. 네, 오히려 킬 있고 벤처 겐지까지 가면서 극단적으로 이번에는 너네가 던져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본인들도 다채로움을 좀 보여줄 수 있음을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근접할 준비 중. 나이스. 오히려 크레이지 라쿤이 립 지키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립 혹은 여기. 여긴가요? 돌파 돌파 난전. 아, 저 뒤를 때려줍니다. 준비들기. 체력 빨리 넘어야 돼요. 불상 지금 뺐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상 같은 거 앞에서 빠졌다 보니까 예. 자리를 답이 아 나이스를 잡아요, 일사. 거기에 지금 콤매트릭스로 깊게 들어온 거 잘 받아치는 크레이지 라쿤이죠. 네. 말 그대로 둘러치기를 해버리면서요. 본인들이 그냥 싸움싸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이지 라쿤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확실하게 가야 될 때는 빠르게 가는데 예. 그 완급 조절을 하다 보면 과정에서 앞뒤 라인이 갈려서 이격돼서 그렇죠. 케어를 못 받는다거나 그렇게 가는 장면이 많은데 예.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한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비기 상황이고요. 앞 경기와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자, 이러면 푸나틱 턴을 좀 잡아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면 푸나틱도 완급 조절을 통해서 초롱의 소리방벽을 빼내고 어떻게든 그 이후에 여우길로 따라간다거나 여우길로 먼저 패키를 빼내야겠죠? 자, 동업 위기. 여우길, 여우길, 여우길. 들어와서 성의 몹자. 와, 근데 초롱 소리방벽 안 누르고 그냥 석양으로 카드 치고 와. 와, 아끼면서 보험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동학이 없어요. 누가 밟아요? 이러면은 완전하게 리그룹해서 마지막 한턴 가야죠. 근데 궁극기가 막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전방에 그래서 뭐... 앞에서 먼저 소리 아 근데 초롱이 갔어요? 비트도 좋았고요? 이러면 크레이지랑 궁극기 아끼고 다음 턴 봐야죠. 예. 자, 한 번의 기회를 잡아는 냈습니다. 체크메이트 사는 것이 또 중요하고 슈가 전 잡아내면서 잡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체크메이트 선수가 초롱 안 데려갔으면 이 정도 잘 끝났어요. 아, 그쵸. 아예 그냥 전방에서 묶어서 끝낼 생각이었던 거죠? 진짜 1등상 제대로 가져갔고 이러면 네. 크레이지 라쿤은 이번에 트레이서 시메타라 이거는 네. 소리방벽 없으니까 케이지 열트로 가두고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냥 뽑아 탱커나 뽑아주겠다 이런 거고 그렇죠. 용검에 대한 내성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케이지 열트 준비를 먼저 열었고요. 아, 케이지! 용검 있는 케이지 묶었어요! 용검 있는 케이지 묶었어요! 테크메이저! 완벽한 플레이! 그러면 소리방벽으로는 케이지 열트에 대한 케어 확실하게 들어갔고요. 나이프의 박력이 나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것도 도망가기 어렵고 잡힙니다. 결국 이렇게 비빌 수가 없고요. 케이지 열트로 겐지가 날아다니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용검 꺼냈지만 외롭죠. 외로워요. 본인도 알고 있죠. 경기 마무리가 되면서 크레이지 라쿤이 1대 0으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어쨌거나 지금 트랍틱의 딜러 조합이 팔이 짧으니까 네. 근데 쟤네 승리 플랜은 KCR2 이후에 용검으로 최대한 많은 걸 베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트레이서랑 파라를 한다면 용검으로 날 쏠 수 있을까? 라는 플랜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죠? 네, 쾌절타 한 방에 겐지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크레이지 라쿤의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남달랐었고요. 저는 물렸을 때 슈 선수의 그 불상의 차 하나 있잖아요. 그때 좀 위험해 보이는데 한 명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 세이브가 그러니까 극한까지 체력이 내려갔을 때 사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그로를 더 많이 뽑아먹는 네. 좀 이런 극한의 이득을 보는 플레이인데 저게 네.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섯 명 모두 생존을 하면서 거점을 가져왔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미 쟁탈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한 번에 멋진 반격이 나왔습니다만 그걸로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딱 그 체크메이트의 용검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밸류가 컸던 턴에 딱 그걸 묶어놔요. 겐지를 노려주는. 예. 겐지를 진짜. 보고 묶어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팀원들이 안전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케이지 열트 안에 있으면 용검을 쓰더라도 안에 있는 건 마우가밖에 없는데 마우가 열심히 썰어봐야. 그 뭐예요? 그 뒤에서 지금 파라 머리 위에서 지금 로켓 떨어지고 난리 그러니까요. 났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코어 1대0으로 크레이지 라쿤이 앞서게 됐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세트에서 프라틱 정말 간절한 상황입니다. 반격이 가능할지 다음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크레이지 라쿤이 첫 번째 경기 3번을 따냈습니다. 자, 이어지는 전자 선택은 바로 도라도입니다. 일단 최대한 동학 선수가 편한 전장 위주로 고르는 것 같아요. 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교체 선수가 없다 보니까 예. 탱커의 그런 폭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킬로야 이런 전장은 좀 기필하는 것 같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에게 어울리는 전장이 바로 바로 이곳이다 도라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장에서 1대1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참 크레이지 라쿤이
생각보다 좀 빠른 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샷으로 어제도 안 되는 걸 자기 하는 이런 느낌 보여줬었는데 프라틱의 대처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크레이지 라쿤이랑 같은 조합을 다른 팀이 해서 다이브를 견뎌내거나 그런 구도에서는 네, 못 견디는 그림이 대체로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레이지 라쿤이 하면 그게 견뎌지다 보니까 약간 네,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같은 조합이 나왔었는데 크레이지 라쿤은 버티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팀들 입장에서 어떻게 크레이지 라쿤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라틱은 0-1이고 한 세트를 더 지게 되면 오늘의 이 대위기 상황, 아 이거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앞에서 비교적, 그러니까 강팀들을 앞 경기에서 만나는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승리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자, 이미 한번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자, 프라틱 입장에서 멤버 교체는 불가능한 5인 로스터고요. 자, 그리고 크레이지 라쿤 또한 똑같은 멤버로 예, 교체 없이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든 조합을 더 유리하게 뭐 풀어갈 수 있다라고는 네, 하지만 크레이지 라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맞조합을 왜 피해야 돼? 오, 우리가 더 네, 잘하는데 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차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준비된 이 세트로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2세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프라틱의 반격이 필요한 시점, 크레이지 라쿤은 무조건 우리 3-0이야. 아,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체크메이트 선수의 폼이 한 경기만 봤는데도 좋은 게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라도에서 이 파라가 너무 좋은 전장, 파라가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전장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크레이지 라쿤의 그런 움직임을 답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파라라던가 이런 히든픽이 잘 통했을 때는 우리 팀의 조합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레이지 라쿤도 일단 밀리아리로 시작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파라에 대한 대응책이죠. 맞습니다. 자, 갑니다. 크레이지 라쿤 립 선수의 애쉬를 주심할 필요가 있는 체크메이트예요. 일단 양 팀 다 조합 확인했고 네, 이렇게 되면 프라틱은 전형적으로 뭔가 롱레인지 킹 네, 이런 핑퐁 느낌으로 운영하는 반면에 크레이지 라쿤은 토롱 선수의 일리아리에게 약간 그 견제 역할을 맡기고 그렇게 오래 모습을 보여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희상 선수로 탱커를 밀린다거나 예, 화물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느낌을 챙겨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의 버티지 교환 조금 더 교환이 될까요? 그렇죠. 아, 어렵네요. 이미 한타 구도가 망가졌으니까 프라틱 입장에서는 화물 홀딩 플러스 최대한 교환하고 보자 라는 네, 콜이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득점을 하고 슛을 한번 땡겨주면서 다시 한번 브리게트를 교체해주고 있는 초롱입니다. 일단 파라가 가장 까다로운 구간도 넘겼기 때문에 네, 선수도 바로 브리게트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자, 픽 교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비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준빈 선수가 뒷쪽 노려주고 있고요. 몸으로 막아! 아, 동학! 몸으로 막았어요! 우와! 케어를 못하게 막아줍니다! 방벽 흥동기 타이밍도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의 예, 힐을 그냥 풍선을 막아버렸어요. 이런 슈퍼플레이 하나 때문에, 이런 디테일 차이 하나 때문에 와, 이기냐 못 이기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크레이지 라쿤도 시간 벌써 2분 언더로 떨어져요. 다음 한타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노 브리킷으로 빨아보겠다! 네, 우리 근데! 그래서 교환! 지금까지 있나요? 그래도 동학 원시분도 있기 때문에 예, 난전에서는 지금 이 전선 유지는 가능해져요. 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견디긴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프라틴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번에 준빈의 원시의 분으로 들어가면 견디기 위해서 이재곤의 집결이 빠질 텐데 예, 그럼 그 뒤에 밀고 들어오는 초롱의 집결은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전에 그냥 원시의 분도 그냥 변수 끝! 아니, 궁을 누른 것도 아닌데 이미 상황 해제가 됐는데요? 아, 이거 좀 끝났어요. 예, 예. 이러면 볼 것도 없이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아, 좀 많이 아파요. 이게 확실히 좀 앞에를 마무리하려고 그 몸이 앞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네,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쉼없이 몰아붙이는 이런 화상 공세를 막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아, 저지라인 형성이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뒤돌아서 지금 트레이서 윈스턴 그리고 만들어 내려오고 지금 아! 귀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집결 있는 이재군을 보낸 거라서 예. 이 다음 점프로 뛰었을 때 내성이 없어요. 내성이 이렇게 말했죠. 아. 브리기텀 안에는 할 수 있는 게 예, 많이 없죠. 이렇게 되면 프라티그 크레시다크는 딜라인에 한 명이라도 데려갔어야 됐는데 또 견뎠고요. 네. 그래도 아직 2점을 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라도 교환해서 이득을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화물이 여기까지 너무 편안하게 왔어요. 한타 한 번이면 2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러면은 뭐 스크래시라 죽지 마. 위안 가기처럼 이제부터 힐벤 집결. 오 집결. 이제곧 체력 계속해서 요동칩니다. 견디고 있고요. 아 이러면 크레이지라쿤 이번에 집결로 밀고 들어갈 준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일단 뒷라인이 단단하게 묻혔어요. 벌써 여기에. 자 좌측까지도 영역을 넓혀주기 서로 맞밥. 자 밥대전 갑니다. 나이프 나이프 아 잡혔어요. 이러면은 이자이키 나노 어떻게든 채워야 어떻게든 됩니다. 채워서 통합 이재곤을 동력 삼아서. 근데 이거 시그멘트도 역행 빠졌고 이러면 이게 터치 아 나노를 떴는데 터치가 안 됐어요. 터치가 돼도 어려웠겠네요. 와 정말 속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빌어전이거든요. 예. 조합이 완전 똑같은 조합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도 달라요. 호흡이 달라요. 예. 예. 네, 정말 엔진이 다른 것처럼 네, 너무나도 빠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프라틱이 속도를 맞춰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부부키도 턴 자체도 프라틱이 예.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래도 여기서 버티면서 킬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틱 그래도 먼저 고지대를 선점한 빈점을 살려서 네. 어떻게든 뭐 힐벤 다이브라든가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프라틱인데 역으로 힐벤 맞아서 그래도 도학 들어가서 원시분노 이러면 강제로 안케어가 되면서 아! 죽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러면 립 이격 이거 잡아야 돼. 나도 케어 됐고요. 아 나도 버팁니다. 오히려 동학 위기. 이러면은 동학 전선 무르고 이러면은 역으로 크레이지락 죽인 원시분노로 밀고 들어가겠죠? 이 진영복이 되는 것 밥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호응해 주려고 땡기다가 무리하다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이게 몇 킬로예요 이거?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멈추는데요? 이거 이재곤 배다! 이재곤 집결 오기 시작! 아 왔어요! 아 근데 동학이 갔어요. 수면 총도 빠진 건 드럽죠! 그러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밥과 함께 든든하게 밥 던지고 3점 이거 끝났어요. 밀렸어요. 이것도 없습니다. 예. 네, 안타깝지만 네,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 이렇게 열고 3점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1초는 더 시간 비벼야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2분 34초입니다. 와우 빨라요. 너무나도 빠릅니다. 궁극기 턴도 불리하고 기본기로 싸움을 하자니. 그러니까 방금도 아까 동학 선수가 나노를 받고 뛰었을 때도 예 힐벤을 이제 원시분노 썼을 때죠. 힐벤을 뒷라인이 맞았다 보니까 동학 선수가 그렇게 뛰어 들어가더라도 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턴 싸움 계속해서 이득을 좀 챙기고 있었고요. 자 여기도 머리 맞고 머리 세대 띵띵띵 소리 나네요. 그리고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이 안전지대. 네. 저기는 건드리려면 죽어야 돼요. 아. 저기로 스킬을 썼다? 화물 안 밟을 거야. 맞아요. 그 저기로 그럼 저기로 안 뛸 거야. 그럼 애쉬 어떻게 막을 거야. 맞아요. 이거는 뭘 선택해도 질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립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이거 미치겠네요. 이거 중요한 입장에서도 파이법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조합인데 속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언제라도 각성을 해서 프라틱이 좀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겨야죠. 크레시다쿤 잡아야죠. 프라틱 그거밖에 없어요. 언젠가 네. 올라가면 있는 팀들 있잖아요. 항상 올라가 있는 팀들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젠가 만나는 거죠. 결국은 꺾어야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지요. 립 선수 표정은 뭐 어떤 뭐 변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턴 프라틱이 매서 번쩍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보겠습니다. 에피콜로 사이드 잠그고 이런 거 쳐내면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때리겠다라는 거죠. 네. 데미 넣어주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파이 드라이브 한번 찍었을 때 그럼 나는 프리! 립 선수는 프리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또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레킹볼이 정말 단단해요. 웬만하면 안 죽죠? 수면총을 맞아도 안 가요.
윈스턴이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최대한 립 선수, 초롱 선수 들각이 나오는 선에서 파이드라이버 찍어주면서 연계를 예. 노릴 거거든요. 네, 벌써부터 나가는데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면을 맞아도 그 초롱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다른 결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 지금 체크메이트가 없기 때문에 예. 뭐 엄청난 전진은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느린 제네타를 잡아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준빈 선수가 뭘... 아! 아이고! 그러니까 뒷라인 네. 이런 식으로 묶어주다 보니까 동학 선수가 앞에서 아무리 견제하고 밀어주고 이래도 네.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네. 아, 근데 이건 약간 무리인데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지만 고개에서 진타기 오히려 내려가서 파인드라이버 지나갈 때 구조와 포커싱 아 우와 구조와 좀 붙여줘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동학 선수가 립을 잡아내긴 했는데 뒷라인의 출전이 훨씬 커요. 지금 이미 좀 피해가 누적이 많이 됐다는 거죠. 아 구조화가 뭔가 사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막 부지런해서 좋은데요. 안 놔줘요. 절대 안 놔줘요 이게. 예. 아니 벌써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막 곤란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크레이지 라쿤이 고지대를 먼저 선점을 하고 있고 네. 지나가는 골목에서 무조건 턴이 한번 생기긴 하거든요, 스타팅이. 네. 근데 크레이지 라쿤이 모두 다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노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연계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로를 좀 열어줘야 될 텐데요. 자, 또다시 시간 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 넘겼어요. 근데 지뢰밭으로 동선을 막은 거죠, 이거. 립팝? 아 이미 사고예요. 대형 사고예요. 빛이 반합니다.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데려갔긴 해요. 그나마 지금 제일 느린 애쉬 아나를 데려가서 예. 이전 같은 압박 수비는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치만 최대한 시간 끌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립 선수랑 슈 선수는 자리를 다 잡아요. 네, 그래서 어느 시간이 1분 22초고요. 립 선수가 에코까지 합니다. 그래도 다 이제 차이는 있죠. 플라스 네. 이번에 궁극기가 많이 와서 이전처럼 준빈 선수가 파이드라이버를 적극적으로 찍더라도 네. 초월. 자, 들어와서 좀 급했었나요? 네, 생존용으로 빠진 거죠. 약간 네. 변수 내려다가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플라틱! 밥. 저 립 선수 자, 1대 교환 만들어줬고요. 근데 앞에서 궁극기를 다 빼내고 있어요! 아, 수면청 그래도 이거 잡을 만하지 않나요? 그쵸. 지금부터입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한타를 뭔가 이기나 싶은 그림에서도 출혈이 너무 커요, 플라틱이 지금. 네, 좀 교환을 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딜라인 좀 단단하게 좀 당하지 않고 그런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살짝 찍는 대로 다 호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턴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노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야키. 이거는 뭐 레킹볼 트레이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예. 어렵지 않아요. 저기서 기회 있고 통화 나도 받았으면 좋았는데 캐시작 딜라인이 거리 조절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흘렸어요. 건드릴 수가 없죠. 오, 이럴 때 준빈이 또 비벼주나요? 네, 이러면 시간 끌리면 준빈 화물에 지뢰밭 깔면 이거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슈 데려갔어요. 이러면 초록빛 세트. 그렇죠. 근데 난정구도에서 통화 없으면 하지만 힐러가 없습니다. 제우스 때 이러면 지금 화물에 지뢰밭? 이러면 가기 전에? 설마 여기서 승부를 보나요? 한 번 더 사용해보겠다? 희상이 최단 터치? 이러면 점수를 가져갑니다. 어려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1점까지는 해냈습니다. 이거 한 끗 차이인데 준빈 선수도 우리 이미 3점까지 2분 30초에 생긴 상태에서 밀었고 네. 굳이 여기서 내가 지뢰밭을 써야 되는 건 그러니까요. 인생은 길어. 네, 지금이 아니다. 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나이프 선수와 립 선수의 에코 쌈이고요. 근데 립 선수의 에코는 귀한데요? 네, 이건 사실 되게 힘들고요. 네. 저는 처음 중계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계할 때 사실 할 이유도 없어요. 네.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잡아주고 또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프나틱은 또 여기서 궁극기 앞에서 뛰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나브리기테를 결국 후속 2층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라틱이 앞라인이 화물을 밀면서 뒷라인을 좀 안전하게 주차를 시켜놓는다거나 네. 그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또 파이드라이버 찍으면서 포커싱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정말 엔진이 다릅니다. 자, 보호법이 달라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추가 시간이더라도 2점까지 가야겠죠. 일단 지금 이 두 선수의 위치만 보더라도 자리를 안 내어줄 거라는 그런 각오가 느껴지는 모습. 네. 혹자는 얘기합니다. 제발 그만해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준비 선수. 아니, 레킹볼이 전장을. 레킹볼 이 정도인가요, 원래? 이거 입
아, 전장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해요. 입구가 안 열려요. 그게 문제네요. 아, 지금 보니까 레킹볼이 그냥 슈퍼 OP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킹볼이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보다는 네. 돌이켓 투척이라든가 수면총으로 한번 발을 묶어내서 잡진 못하더라도 걷어내고 이후에 좀 행동을 해야 되는 푸나틱인데 예. 좀 이도저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체크메이트 솜브라까지 꺼내면 되겠지만 아, 자다가 아. 좀 일어났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망이 붙으면 딜라인 네. 누가 지켜요. 그리고 지금 오공입니다. 초월루겐입니다. 어떻게든 앞쪽이 안 돼. 근데 힐벤 달려봤어요. 하지만 교환 네 나이프 안압수지까지 쓰면서 네 자 아. 반격 좋았고요. 자 이번에도 뭐 리비 원시의 문도까지 씁니다. 이런 거 처음 보죠. 예 별의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교환만 만들어내면 리스폰이 우리한테 가까우니까 아니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예. 와 레켓볼이 좀 선을 좀 많이 넘습니다. 네, 선을 좀 세게 넘네요. 예, 그래도 잘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러면 다시 한번 파일드라이브 여차 찍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부끄러워요. 자리도 지금 다 밀리고 딜라인 또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싸움이 될지 희망을 이어가지 보겠습니다. 이러면 고지대에서 힐벤 파일드라이브 붙여 이거 꽂히거든요. 맞아요. 희상에게 남았고요. 아, 살았습니다. 드래버 때문에 지금 동선도 제한되는데 지금 일단 체크메이트 일단 나노는 빠졌는데 예! 야! 아! 파이드라이버 포커싱 하지만 교환 준비까지 아! 아! 터치를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세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도라도의 주인이 도라도의 주인도 크레이지라쿤입니다. 사실 뭐 푸나틱이 못하는 팀도 아니고 당연하죠. 잘하는 팀이고 EWC까지 간 팀인데 네. 이렇게 이것저것에서 입구를 오랫동안 좀 내어줬다는 게 충격인데요. 와, 좀 많이 충격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오, 준빈 선수의 레킹볼 때문에 아니 뭘 전술을 펼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팔 다리 다 묶여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사이드 운영 또는 화물 운영을 통해서 입구 압박을 풀어낸다던가 네. 아니면 딜러의 변수로 뭘 만들어낸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놔주질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세트까지 경기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노려봐야 할지라는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플래닝 그 준빈 선수의 파이드라이버 찍을 때 네. 뭐 돌이켓 투척, 수면총 이런 걸로 견제를 하는 그 원스텝조차 좀 어렵게 네. 안 되고 있었고 그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면에 슈 아나, 초롱 젠야타, 머리 위에 리 메코 그러니까 파이드라이버는 맞게 해줄게 근데 힐뱀, 부조와 전자폭탄 이건 어떻게 막을래? 라고 계속해서 좀 문제를 내고 있는데 그걸 그렇죠. 못 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레킹볼이 이렇게 활용이 되니까 뭐 말릴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자리에서 뭐 딜러들 때리고 희상 선수 막 이것저것 다 놀고 있고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막아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뭔가 아무것도 안 될 때는 첫 번째 플랜은 그냥 탱커 몰아내는 거. 아, 그게 네. 자리를 몰아내는 게 우선인데 예. 지금 그것조차 약간 네.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동학 선수 레킹볼 잘하니까 맞조합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좀 원초적인 생각으로 한번 돌아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3세트에서 푸나틱이 한 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이 날까요?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0전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푸나틱입니다. 왕의 길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저 변수를 좀 창출해내야 될 텐데 뭐 생각이 딱 드시는 게 있습니까? 푸나틱이 왕의 길을 고른 이유가 비교적 예. 이제 맵이 짧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동선이 제한적이라서 좀 이렇게 크레이지 라쿤의 레킹볼이 여기 오고 저기 오고 갑자기 옆에서 희상 나오고 위에서 림 나오고 이런 동선 자체를 많이 안 선택지를 많이 안 줌으로써 그냥 일단 전장으로 차단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만큼은 왕의 길만큼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대로 3대0 셧아웃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크레이지 라쿤은 어제 경기도 3대0으로 승리를 했었고요. 오늘 경기도 흐름상 분위기상으로 보면 와 세트도 지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이겼는데 이게 또 무실 세트로 이기겠습니다. 그렇죠. 거의 일단 이 두 번째 경기 날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네. 자, 그 정도의 뭐 기량과 실력, 자신감이 함께하다 보니까 자, 다른 팀들이 어떻게 막기가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막 재밌게 농담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팀에서 이제 희상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된다 이러면서 막 약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플레이 보면 희상 선수 아예 말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저기서 희상 선수가 더 잘하면 그럼 뭐 어떻게? 지금도 완전히 그냥 성능, 인간 성능의 한계까지 막 쓰고 있는데요. 진짜 이 크레이지 라쿤 선수들은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버클럭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체로 맞죠. 예, 뭐 같은 CPU에도 오버클럭을 하면 성능이 더 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발열 관리도 잘 됩니다. 아, 발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맞아요. 발열 관리 잘 되다 보니까 저 막을 수가 없는 현재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프라틱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프로게이머로서의 생각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꺾이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2대0이더라도 네. 0대0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좀 신선한 상태에서 그러면 비우고 해야 돼. 우창식 해설이 과거 리그 시절 예. 꺾였을 때 어떻게 극복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리그 예, 리그 시절 꺾였을 때 나 완전 그때는 꺾였을 그냥 때. 내가 나만 잘하자라고 예, 그렇죠. 그럼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예, 예 보통 그럴 때가 많아요. 예. 아, 또 햄스터 특. 아, 지지 않는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그림도요. 아, 이런 아기자기한 것도 또 네. 준빈 선수가 레킹볼 위주로 많이 플레이를 했다 보니까 네. 이 치어풀을 귀엽게 그리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예. 좀 한 방 펀치 맞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경기 능력치가 뭔가 다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레킹 플레이가 나오면서 끝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스코어가 2대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점 따라가고 또 한 점 따라가면 아니 아무리 천하의 크레이지 라쿤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레이지 라쿤도 우리가 그렸던 건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1점을 줘버렸네. 네. 그러니까 패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 번 무너졌을 때 그 속도가 빠를 수는 있는데 그렇죠. 아 근데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아 솔직히 예 솔직하게 예, 맞습니다. 예. 뭐 역대 최고의 팀 중에 한 팀이다 예,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프라틱과 크레이지 라쿤, 크레이지 라쿤과 프라틱의 3세트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 의기투합해서 한번 보여줘야죠 프라틱. 그렇죠. 프라틱도 이제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다 보니까 네. 그 상처에 대한 내성도 이제 생길 때가 됐거든요. 그럼요. 보여줘야죠. 네. 자, 반면 크레이지 라쿤의 최근 폼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참 단단하군요. 그리고 공격적이고요. 사실 이것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데 수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돼요. 네,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네. 하나만 잘해도 그렇게 잘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예요. 자, 3세트 과연 어떤 향방에 또 어떤 경기가 나올까요? 3세트로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3세트입니다. 와, 이번 경기 또 어떤 픽을 좀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보여줄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립과 슈라는 어떻게 보면 경험치, 네, 경험 많은 선수들이 정말 한 치의 거의 뭐 실수 없이 팀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그냥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뭐 립, 초롱, 네. 슈 이 세 선수만 보더라도 각 포지션에 1등 뽑아온 거예요, 사실.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희상 준비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너무 잘하죠. 그리고 유망주들을 또 이렇게 키워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을 수가 없는 예, 그런 팀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어딘가 빈틈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빈틈을 만들어야 돼요. 아파요. 아파요. 아픕니다. 하지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계속 일어서야 됩니다. 사람인 이상 빈틈은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예. 자, 그 빈틈 만들어야 됩니다. 자, 위도로 다시 한번 자, 픽을 지금 교체 중이십니다. 체크메이트 선수도 파라로 교체하는군요. 네, 마파라. 그렇죠. 최대한 그러니까 미러전으로 네. 구도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한번 해보자. 실제로 메쉬랑 파라가 좋은 1거점이기도 하고요. 네. 자, 굳이 위험하게 고공비행을 하기보다는 데미지를 누적을 시키면서 네, 전진을 더디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파라의 이 폭격으로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 같은데 넘어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초록 챔피인데 아 이것도 킬까지는 어렵고요. 근데 뒷라인 견제하는 과정에서 준빈이 너무 많이 맞는데요. 준빈 준빈 위기 이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짜리 준빈이 산 건 산 건데 예 이러면은 체력을 보존하느라 자리를 다 내어줄 수밖에 없고 네 좀 준비 자요. 자 이거 지금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체크메이트 또 힐벤이라서 또 빠질 수밖에 없고 네. 빠지면 또 이렇게 들각이 열리고 체크메이트 선수에게 와 체크메이트 선수가 좀 종횡무진하는데요. 근데 슛도 나왔어요. 이거 준빈 살면 자 이러면 여기서도 한방 잡아내면서 이렇게 1점에 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확실히 이게 좀 핑퐁하면서 가기에는 7점은 예.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 맵을 좀 가져온 것 같고요. 그렇죠. 완급 조절 어려운 1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그 핑퐁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면 예. 압도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준빈 선수가 어떻게든 좀 앞자리를 유지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와 동학 잘 풀었죠? 거기에 지금 드리블 자 립까지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살았어요. 그 와중에 희상 선수 포화를 노려봤는데 그냥 네. 빠졌어요. 하에서 죽었어요. 하에서 네. 죽었고 우와 나이프! 오 이제 색색을 보여주나요? 자, 이게 친결 이건 그냥 들어오는 거 동학을 걷어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멈출 거예요. 아 그렇죠. 적당하게 밀면서 다시 한번 반격을 해주고 있는 크레이드라쿤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푸나틱 입장에서는 뭐 썩 나쁘진 않다긴 한데 네. 문제는 그 사용한 분노기를 원시의 분노와 나누기 때문에 그 뒤각을 폭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노기들이 빠진 거다 보니까 그렇죠. 뒷라인이 많이 꺾여있을 거예요 푸나틱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을 뚫으면서 고생을 좀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재정비, 슈, 좋은 자리 잡아주면서 측면까지도 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든 준빈 선수에게 좀 부활을 강하게 걸어서 네. 자리를 밀어내는 그런 구정이 나와줘야 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슈 뒤돌아서, 뒤돌아서 여기서 1배 경기! 오, 수면 좀 좋았어요, 이제. 근데, 탑방향에서 날아오는 모두를 막을 수는 없었죠. 아, 두 방향까지 괜찮은데. 3방향은 안 되는군요. 근데 이거 원시부터 아끼려다가 박밀 연계 갔는데, 힐벤이. 힐벤이 푸마다 지금. 여기 재워놓고. 아, 힐벤 놓고. 물러오는 동학은 재워서 안전하게 복귀하고. 슈, 이거. 정신 막 못하게 하세요. 억울하죠. 예. 와, 다시 한번 어제 경기에 이어서 또 감정 막 몰입되게 만듭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희상 선수의 트레이서다 보니까 예. 무는 힘이 더 강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저 라쿤이 수비인데 루키도 4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또 1배, 또 1배, 이야기 또 1배! 그러니까 물죠. 아, 이거 뒷라인 준비되는 그림이죠. 밥을 썼는데 네. 뒷라인이 다 가면 이거 교환권도 나더라도 종합도 갔고요. 손해가 이어지는 거죠? 자, 밥까지 마무리를 해주겠죠? 네. 결국 잡히면서 자, 수비 라인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립 선수 밥 안 썼어. 그게 문제네요. 그럼 이번에 프라틱이 나누 원시의 분노 들어오더라도 딜라인 지필로 견디고 호응해주러 오는 프라틱의 딜라인은 밥으로 립 선수가 중간에 허리 끊어버리면 네. 동학의 다이브도 급각한데 힘이 빠지는데요. 숨어있다가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펄스를 아 근데 체크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펄스를 부시겠다는 건데요. 체크를 못할 것 같은데요. 오! 그건 아니었었고 자, 그래도 훨씬 이겨냈고요. 자 쫓아와서 그쵸. 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학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거 크레이지랑 공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전면 주돌. 아 심지어 지금 밥 위치 봐요. 방금 위치.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면서 와 도대체일까요? 또 막혔습니다. 또 다시 나이프 선수가 강제로 트레이스 들어야겠다. 네, 지금 전혀 공간 여는 싸움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아 방금 센스 루키어 잘 해주고. 그렇죠. 이것도 준민이 올라가서 살려주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구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예. 각 자체가 안 열려요. 지금 뭔가 아무것도 안 돼요. 또 다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뭐 힐벤 수면 갑니다. 애들 어디 있어? 쿨해줘. 여기다. 여기다 힐벤. 또 물어요. 이거 와 몇 번을 뵀습니까? 무슨 루시우도 아니고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슈 교환을 보긴 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환 구도라서. 시작키는 나노를 쓰고 와 진짜 죽여주네요. 와 감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로 이기고 있는 거고
근데 갈색 가더라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환부터 가다 보니까 앞자리를 유리하게 먹지도 못하고 화물을 위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궁극기를 많이 빼는 것도 아니고. 예. 하지만 3초 기회 있고 집결이 있습니다. 이러면 체크메이트 포화로 그냥 죽긴이라도 그냥 빠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원시해분들은 그냥 몸에 비비면 이거 어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잡히게 됐습니다. 이거 이러면은 나노도 남아있는 거라서 준비를 잡아내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나노 립, 나노 립. 자, 이러면 아 나이프 팝 오기 전에 갔어요. 가장 중요한 선수였는데요. 오케이. 힐벤, 힐벤. 아 무한 힐벤입니다. 남은 시간 3초, 2초, 1초. 아 막 외로워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흔들고 있는데 힐을 못 봤습니다. 아 안 밟나요? 여기서 한 번 더. 힐벤과 함께 자 거점을 밟는 것도 화물을 밟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점 쉽게 갔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사실 저 위치에 아나가 돌아서 예. 힐벤 다이브 연계라던가 이런 플레이 자체는 네. 정말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뭐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맞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변수 플레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플레이 하나하나에 본인들의 경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도 이게 참 보는데 쉽지 않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지금 크레이지 라쿤이 수비인데도 예. 계속해서 먼저 가요. 아, 그러네. 먼저 어떤 공격 수단을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그렇죠. 패턴을 좀 바꿔주네요. 이번에는 트레이서로 숨어있다가 먼저 딜라인을 흔들어주는 사이에 그럼 들어온 동학을 견제해줘. 예. 트레이서가 들켰다. 트레이서에게 이번에 전턴에 당했다 싶으면 갑자기 슈 선수가 머리 위에서 힐벤 날리고. 그렇죠. 사실 이게 그렇게 막 썩 예의 있는 발언까지 할 수 있겠지만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도 와 저거 어떻게 이겼어? 막 이런 표현이 나올 줄 몰라요. 아 근데 진짜 네. 그만큼 압도적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팀이 이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프라틱이 1점만 한번 따보면 간절하게 1점만 한번 따보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여기서 본인들 이제 플라틴도 공격이 좀 앞에서 막혔거든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앞에서 크레이지 라쿤을 막는다? 이러면 그렇죠. 완전 기세 반전이에요. 맞습니다. 슈 선수가 프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도 한번 따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간절함을 더해서 여기 정면. 아, 어차피 예. 에쉬파라 하니까 일리아리 하겠다. 어우, 벌써 뭐 겁에 질립니다. 이거 동학 자리 그냥 안전하게 뭐 제자리 점프? 위험해요! 제자리 점프 위험해요! 제자리 점프! 케어가 왜요? 갇혔어요! 아 다시 한번 속도 좁힙니다! 그러니까 동학 선수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자리 내주면 예. 많이 어려워, 많이 힘들어. 정말 최종 병기들입니다! 이 최종 병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역대 최고는 우리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일곱 점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은 이후에 지금 궁극기 사이클 자체도 크레이지 라쿤이 좀 더 빠르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이거 예 예 첫 번째 쿠노까지 이렇게 대체하면서 흘르다가 한타 한 번 치면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경기 더 길게 보고 싶다, 라쿤이 빨리 끝나는 건 좀 아쉽다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른 팀들이 이 수준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맞죠. 잘하는 팀이 일부러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럼 여기서 플라틱! 자 견뎌야 됩니다. 이자야키 나노가 채웠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동화 박벽 생성기 빠졌기 때문에 그쵸. 자리 유지 못하고요. 이러면 그다음에 준비 발사! 준비 발사! 자 견딜 수 있습니까? 수면총 빠졌거든요. 아 근데 동화! 아 이거 원시분도 있어요. 끝날까? 이거 원시분도 드리블로 끝나겠는데요? 예! 앞길을 지금 교란시키면서 어디? 아하! 방방 태우면서 립이 올려놓고 립이 치고 토스 스파이크예요. 진짜 지금 프라틱이 뒷라인으로 배구를 하고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야 구기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아무도 화면 주변에 없어요. 슈 선수 혼자서 편안하게 야 화물 타고 운전합니다. 스코어 3대 0입니다. 와 어제보다 더 강한데요. 아니 어제보다 더 강해진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이거 프라틱 어제 제타 디비전 상대로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2-3으로 패배를 했는데 맞아요. 지금 크레이지 라쿤이 그 프라틱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3대0 셧아웃을 내버린다면 네. 이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간극인지 이게 차이가 좀 가다가 좀 쉽지 않네요. 예. 자, 그래도 역시 오늘 경기에서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오늘의 크레이지 라쿤을 넘기에는 어려웠었던 파라텍이고요. 문창식 해설의 얘기대로 계속해서 공격 때나 수비 때나 본인들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꾸준히 다양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게 강팀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보통 오버워치는 궁극기가 불리하면 진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아, 오늘은 슈가 아니라 립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빈 선수 받아야죠. 아, 이 정도 했어요. 오늘은 준빈 선수의 손에서 많은 게 탄생이 됐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크레이지 라쿤 왕의 길 공격에서도 뒷라인 갈라주고 오히려 케어받은 돌아오는 공항만 정확하게 딱 진격시켜서 잡아내는 그런, 그렇죠, 유동적인 움직임. 맞습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스테이지 1 때도 라쿤이 강팀이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해진 것 같아요. 이게 갈수록,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팀업이 이제서야 계속해서 맞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그러니까 분명히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상의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는 게, 그렇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중심에 이 준빈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픽을 교체해주면서 윈스턴도 윈스턴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했었던 정말 래킹볼은 뭐 예술의 경주였죠.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예술이었습니다. 오버워치 2에서 원탱 체제가 되면서 래킹볼에 대한 체급이 높아진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래킹볼이라는 영웅 자체가 할 줄 모르면 영향력이 정말 미미해요. 예. 근데 준빈 선수는 체급이 높은 래킹볼 플러스 그걸 잘 다루다 보니까, 예, 소위 체급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원들과 그 움직임이 하나처럼 움직이다 보니까요, 래킹볼을 막아내는 것이 좀 어려웠었고 윈스턴 또한, 네,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윈스턴이 가능하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는 사실 참 어렵죠. 네,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네. 그거 너무 잘 보여줬어요. 윈스턴은 공격적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 팀원들이 그에 맞춰서 호응을 해주면 이렇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야 안정적인 탱커임도, 네, 맞거든요. 지금도 파일 드라이버 턴마다 팀원들과 함께 잡아냈었고요. 어제 경기도 래킹볼로 팔아 잡았잖아요. 팔아를 떨궜잖아요. 그렇죠. 줄 걸고 높게 날아서 착지하면서 래킹볼의 에임. 네. 깔끔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POTM과 인터뷰 나눠봐야겠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깔끔한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프나틱과 크레이지 라쿤 중 승자는 크레이지 라쿤이었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POTM은 준빈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준빈 선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크레이지 라쿤에서 메인 탱커를 맡고 있는 준빈이라고 합니다. 네, 준빈 선수 감사합니다. 자, 오늘 3대 0으로 깔끔한 2연승을 이어가게 됐어요. 기분 좋은 첫 주차인데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이번 주 무실 세트로 다 이기게 돼서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오늘 경기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 빠르지만 완벽한 전략을 보여줬어요. 이제 아무래도 상대 팀이 다이브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이브 비슷하게 해서 좀 더 전략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야, 오히려 받아쳤던 크레이지 라쿤 팀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POTM은 준빈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홀과 윈스턴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특히 그중에서 래킹볼이 눈에 띄었는데 준빈 선수가 이 볼을 플레이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점이 궁금해요. 일단 오버워치 2로 바뀌고 나서 CC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상대팀 조합 보고 안 죽는 걸 위주로 플레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안 죽는 걸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죽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할 때 계속 죽거든요.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하고 잘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팀워크도 굉장히 좋았어요. 팀원들에게 한마디도 해주세요. 일단 이번 주 잘 준비해서 이긴 것 같긴 한데 제가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 자, 팀원들에게 한마디. 내가 잘해서 이겼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뜻일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전석 매진일 정도로 정말 찾아와 주신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크레이지 라쿤이 이겼는데 세레머니를 못 보여드려가지고 팬분들의 원성이 대단했거든요. 자, 오늘 준빈 선수의 세레머니로 그 원성을 좀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머니 보여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여운 보라트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승리팀 크레이지 라쿤 팀의 준빈 선수 만나봤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둘째 날도 이렇게 화끈하고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도 경기 준비돼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팀 팔콘이 3-1로 해적단을 잡아냈고요. 포커페이스가 3-0으로 VEC 대전을, 그리고 마지막 경기 크레이지 라쿤이 프라텍을 3-0으로 잡아냈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승리팀이 정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은 진짜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 맞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어떤 경기 가장 좀 충격적이었나요? 저는 사실 1경기는 경기 내용이 너무 치열해서 충격적이었고요. 예. 이 마지막 3경기 이거는 맞습니다. 이 두 팀이 이렇게까지 체급 차이가 났었나라는 예.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맴돌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정도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요,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크레이지 라쿤이 어떤 팀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순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일차죠. 그렇죠. 2일차인데 크레이지 라쿤이 와, 득실 보세요. 6점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팀 팔콘은 지금 당장에 2위긴 하지만 네.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2위에 있는 건데, 사실 3-0으로 1승을 하더라도 이 세트 득실 때문에 2위는 확정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순위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나트기 2패가 되면서 아, 지금 2패는 꽤나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순위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내일 경기 궁금하시죠? 내일 경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와! 올드오션 대 해적단인데 상대가 해적단이에요. 와. 아, 이거 오. 물론 이 두 팀이 이제 지난주 이제 다른 경기에서도 만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칼리오스 선수 대신 이제 코치님이 대신 뛰어서 좀 체급차가 났지만 올드오션도 저력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포커페이스와 프라틱, 포커페이스는 흐름을 견차 잡고 푸나틱은 2패인 상황에서 내일 경기 잡아내면 같이 1대 1승 2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타 디비전과 팀 8권. 와. 일단 1경기는 또 1경기 그 선수들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보는 재미가 있고, 2경기는 포커페이스는 예. 그래서 네. 상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좀 숨은 장 이런 느낌의 팀이었는데 네. 그 상위권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거 제타 디비전은 이 8권. 여기 어떡하죠? 완전 이것도 거의 결승급 대진인데 부장끼기급.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확실한 2등, 그리고 누가 봐도 확실한 3등. 언제나 리그 하면 예, 이렇게 2등, 3등 이렇게 가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타 디비전은 항상 이제 졌던 입장으로서 네. 너네가 언제까지 2등인데 그렇죠. 외칠 만한 경기가 내일 열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내일 경기에서 과연 2, 3등의 이 위치가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을지. 왜냐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만년 계속 3위 하다 보니까 홍준호 이미지가 생기는 것 같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원조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세타 디비전. 그렇죠. 어제 경기력이 뛰어났었고, 와, 내일 경기에서 그 두 팀이 만났을 때 누가 이겨도 정말 기대 이상의 그런 재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팀 컬러가 약간 다르잖아요. 예. 묵직한, 좀 견디는 거 위주의 제타 디비전이고 네. 팔코는 이제 러쉬, 그렇죠. 확 쓸어담는 좀 그런 느낌의 팀인데 네. 두 팀이 부딪히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티켓 판매 안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현장에서 이 뜨거움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티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또 예쁜 이렇게 티켓까지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네. 사실 지금 8팀이 경기가 네. 재미없는 경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금토일 다 그냥 맞습니다. 빠르게 또 이런 거 또 얼마나 이뻐요. 오늘 그렇죠. 포커페이스인데 오늘 1승 했잖아요. 예. 그럼 포커페이스 팬분들은 이거 얼마나 기념적이겠어요. 이거 맞아요. 날짜도 적혀 있는데. 맞아요. 예. 이런 게 다 살아있는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OWCS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 것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문창식,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